코로나19로 각종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인데요. 경기도의회가 화상통화를 이용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감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영상통화를 이용한 새로운 정책 토론 방식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영상을 통해 연결해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바로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같이 그 공연예술 업계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처럼 어떤 무대에 올리는 공연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예산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는 장년층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뭐 방과후 수업도 듣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그런 활동들을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겐 요구 사항을 공론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2개 업종이 3번씩이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업장의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아직도 한 달 20일가량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집행부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저 12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떤 거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논의.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용 서비스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무엇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있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저렇게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긴장하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좋았지 않았나. 생각들이 보통 수준 높으시구나라는 거 많이 느꼈고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애환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의 도민 소통 방안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시대 새로운 소통 방식이 정책 결정 과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